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소장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이틀 앞두고 있는, 네, 9월 7일 저녁입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 조금 특별한 기분을 내보고자, 네, 제가 이제 보통 R&D 강의나 이제 법인, 컨설팅 관련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조금은 이제 좀 색다른 강의, 그러니까 창업 벤처 투자 생태계, 그리고 이제 벤처 투자 시장 현황, 그리고 그 정부의 투자 방향, 이런 것들을 짤막하나마 한번 알아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왜이 강의를 좀 기획하게 됐냐면요. 이 벤처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대표님들의 어떤 그 요구,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기 쉽게 좀 풀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제가 주로 강의하는 이 R&D 사업과 그 다음에 이 투자 사업,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정부 투자 방향이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R&D 투자 방향 제가 늘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아이템, 그러니까 R&D 아이템을 잡을 때 뭐와 연관을 시켜라? 예,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을 시켜라.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템을 잡을 때 얼마나 우리한테 이제 시급한 것이냐.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 이런 강의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실제로 정부의 투자 방향도 R&D를 지원하는 방향과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 예, 정책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서 실제 이제 투자 생태계는 어떻고, 벤처 투자 시장은 어떻고, 그리고 정부의 투자 방향은 어떤지 짧게나마 살펴보고요. 제가 이제는 특히나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R&D만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투자 유치 쪽도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유치 쪽에 관련된 강의도 많이 좀 찍어서 대표님이 보시든 아니면 컨설턴트 분들이 보시든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한번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벤처 투자 시장, 예, 벤처 투자 시장의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요. 기본적인, 예,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기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스타트업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중소벤처 기업이 되는 거죠. 그죠? 중소벤처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투자기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위에 부분이 민간인 것이고요. 그죠?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퍼블릭. 여기가 이제 보시면 이제 공공이 되는 거죠. 사실은 공공에서 관여를 안 하고 이 민간 부분에서 그러니까 투자자가 있고 투자회사가 있고 이렇게 돼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기관은 지분을 받고 그죠? 예, 투자기관이 투자를 합니다. 그럼 대가가 있겠죠? 지분을 이제 받겠죠? 그럼 이제 투자를 하고 지분을 받는 이 과정에 대한 게 아주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공공 부분에서 개입할 필요도 없고 여지도 없죠. 맞지 않습니까? 시장은 원래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장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닷컴 버블이라든지 이랬을 때확 일어났다가 많은 기업들이 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또 일정 부분 오히려 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또 투자 시장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과 공공기관, 공공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리스크나 혹은 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공공부분에서, 그죠? 예, 참여를 해서 투자를 또 활성화하고 도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식. 그래서 이 회수를 하는 방식으로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게 중요하거든요. 7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더 빠른 시간 내에, 회수를 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7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해서 출자가 필요한 경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태 펀드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뒤 화면에, 잠깐 볼까요? 예. 이 모태 펀드의 운용 구조를 제가 해놨고요. 일단 모태 펀드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그래서 공공에서 이 모태 펀드를 만든 거예요. 정부가 만들어서 출자를 하는 거죠. 출자를 하면 이제 출자를 한거 가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투자 기관으로 들어가서 투자 기관이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출자 조합이라든지 자펀드를 만들어요. 모태 펀드에서 자펀드에서 투자 기관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으로 투자하게 되는, 예, 요런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한국 벤처 투자입니다. 한국 벤처 KVIC라는 이 회사, 그러니까 이 KVIC가 이제 운용하는 기관이 되겠죠. 예, 이 모태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이 되는 거고요. 그 KVIC가 바로 이 모태 펀드를 운용하고 정부가 모태 펀드에 출자를 해서, 예, 이 모태 펀드가 결국에는 자펀드를 구성해서 이제 기업한테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고, 그게 이제 민간기관하고 공공기관하고 나눠져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역시 이제 모태 펀드도, 예,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보다시피. 그리고 이쪽으로 또 출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요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죠. 사실은 선순환 구조.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근데 선순환 구조가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통계적으로 10개 정도의 기업이 이렇게 스타트업 기업이 투자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가 이제 성공적인 어떤 그 엑시트 전략의 성공적인 어떤 회수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나머지 두세 개는 그저 그렇고 쏘쏘. 예,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좀 안타까운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업 벤처 투자 시장, 그리고 또말 그대로 이제, 예, 이 스타트업을 어쨌든 간에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개 기업이 대박 나더라도, 두세 개 기업이 대박 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이 기업 생태계, 벤처 투자 생태계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의 구조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스타트업 기업,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벤처 기업들은 이제 일자리,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고용 창출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국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 이제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정부는 또, 예,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투자가 들어가지만은 보시다시피 창업 지원 예산, 그다음에 연구개발 예산, 이게 바로 이제 R&D 예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지원은 R&D 그리고 투자, 물론 여기 이제 융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금의 조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세 가지는 교집합처럼 접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정부의 방향인 것이고, 그래서 이 벤처 투자의 생태계를 아시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안다 그러면 R&D를 통해서 투자를 받으시고, 거기다 필요한 자금은 또 융자를 받으셔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방향은 다양해요. 그래서, 기업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 엑시트해서 나중에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는 뭐, IPO 방식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M&A 방식도 있겠고, 뭐, 구주 매각 방식도 있겠는데, 제일 많은 게 이제 IPO. 그리고 이제, M&A는 이제 조금 이제 비중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주 매각. 예. 요런 식으로 해서, 기업을 키워서, 예, 성장시키는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눈에 보시면은, 정부는 창업 지원 예산, R&D 예산을 지원하고요. 기업에. 그리고 모태 펀드를 구성해서, 모태 펀드를 한국 벤처 투자라는 KYC가 운영을 해서, 그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자펀드. 이 자펀드로 갔을 때는, 사적인 영역하고 공적인 영역이 같이 구성이 돼서 자펀드가 구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기업으로 가시고, 요게 또 회수가 되는 것이고, 요 부분에서 또 회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고용을 계속해서 창출하면서 세금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또다시 형성된 자원을 가지고 재투자. 그죠? 또다시 재지원.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 생태계의 구조를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태 펀드는 2000년 닷컴 버블이 끝나고요. 2005년에 정확하게 제가 월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2005년도에 정부가 이 모태 펀드 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출자자들이 보시면은 이제 중기부 이거 지분, 출자자들, 출자는 이렇게 이제, 뭐, 중기부, 그 다음에 중진공, 그 다음에
문체부, 특허청,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정부 기관들이죠, 다. 이 정부 기관에서 이제 요 모태 펀드에다가, 요쪽에다가 이제 출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운용은 누가 하느냐? 보시다시피, 예, KVIC라는 한국벤처투자회사에서 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정부가 여기에서 이제 직접 이제 이쪽으로 가지는 않는 겁니다. 지금 이 구조상으로는. 그래서 이 모태 펀드에서 다시 출자를 해가지고 투자 조합을 만드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새끼니까 작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 자펀드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이 자펀드에서 이제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중기부에서 이제 운용 계획, 운용 실적들을 보고 하는 건데, 이제 실제 운용은 이 한국벤처투자라는 회사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자펀드 말씀을 드렸는데, 자펀드가 보통 우리나라가 천여 개 정도가 됩니다. 천여 개 정도가 되고요. 천여 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자펀드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요. 모태펀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펀드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이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금액이 있고요. 공공이겠죠. 공공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이제 또 뭐가 합쳐지냐면 민간 출자자가 합쳐집니다. 이렇게 민간 출자자가 합쳐져요. 그래서 이 공공하고 민간 출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자펀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내 지금 2022년 이제 6월 기준으로 약 천여 개의 자펀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약 34조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모태에서 출자된 게, 여기에서 모태에서 출자된 게 11조 정도. 그러면 나머지가 한 23조 정도? 네,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어서 이제 총 투자를 이제 벤처 기업에다가 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창업 벤처 생태계 구조는, 기본적인 생태계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제 모태 펀드의 개념, 그리고 어떻게 회수되는지의 어떤 흐름, 순서도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태 펀드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자펀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실제 KVIC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이 중소벤처기업으로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약 천여 개의 자펀드, 그리고 약 34조의 어떤 출자 금액, 그리고 총 투자 금액은 이제 한 27조 정도. 회사로는 한 8천여 개 정도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수가 되면 뭐 해야 돼요? 회수가 되면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00년도 닷컴 버블 이후에 정부에서 벤처 투자를 다시 활성화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KVIC, 모태펀드, 그리고 2005년도. 이렇게 기억을 해내시면은, 물론 이제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모태펀드의 정의는 뭐냐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생태계 구조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모태펀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민간 VC가 결성하는 벤처 펀드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자펀드가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민간 금액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 민간 VC가 결성하는 벤처 펀드에 이제 출자하는 제간접 펀드가 바로 이제 모태 펀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0년 동안 운영되는 모태 펀드를 결성한 거예요. 30년 동안.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자금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정부의 어떤 투자 방향입니다. 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조금 구분을 한번 해놔봤습니다. 자, 노란색 펜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니까 매번 R&D 강의만 하고 하다가 투자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예, 뭔가 비전도 더 있는 거, 아니, R&D가 비전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좀 색다릅니다. 그리고 또 추석을 맞이하여 제가 명절에는 또 강의를 많이 찍지는 않을 거니까, 뭐 평상시에도 사실은 제가 바쁘기 때문에 이 강의 자체를 많이 찍진 않고, 오히려 저는 현장 강의를 또 즐겨하는 스타일이라, 어찌됐든 간에 이 투자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고 좀 들뜬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R&D 사업 계획서도 이제 강의 많이 했지만은 이제 IR, 이제 투자 사업 계획서 강의도 차분히 준비를 해서 우리 대표님들이나 우리 그 컨설턴트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로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자금 조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투자, 그죠? 예, R&D, 예, 그다음에 이제 융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국정과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국정과제는 명박이형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통령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여기는 이제 우리 이거 얼마 전에 저는 정치적 색깔은 없어요. 굉장히 뭐 초록색 옷 하나 입고 왔더라고요. 예,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튼 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국정과제에 따른 이제 육성 분야와 투자 전략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 투자 전략이 어디와 이제 맞닿아 있다. 그래서 R&D 전략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모태 펀드. 이제 모태 펀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떤 그 심각하게 뭔가 외우는 강의가 아니라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 그래서 모태 펀드가 뭐고 창업 벤처 생태가 어떻고 정부의 투자 방향은 어떻고 아주 기본적인.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강의가 바로 오늘 강의가 되겠습니다. 모태 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 여성 창업,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시 또 R&D도 있죠. 이제 제 강의를 구독자분들은 이제 아세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청창사,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비 창업, 뭐 초기 창업 있는데 이 예비 창업도 보시면은. 여성 기업은 여성 기업으로, 여성 비즈니스 모델로 따로 도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뽑아요. 선정을. 여성 관련된 비즈니스 혹은 여성 기업들이 지원하는 비즈니스. 이 창업 지원 패키지 R&D 사업에서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청년 창업사관학교 청창사 있는 거고, 여성 기업을 위한 R&D, 그리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은 따로 선정이 됩니다. 따로 거기 그들만의 리그로 따로 뽑습니다. 이 청년도 청년만의 리그로 따로 뽑잖아요. 대표이사가 만 39세인 청년들에게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그죠? 예. 아니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 왜 문제가 있냐면 아니 이런 식으로 중점 투자하시고 그죠? 예, 요때 청년 기업에 R&D 주고 하면 결혼은 언제예요? 이 빨리 청년에 창업하고 빨리 투자 받고 R&D 사업 계획서 내서 R&D 연구 개발해야 되고 하는데 결혼은 언제예요? 못 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됐네. 그러면 결혼은 이제 이 청년 때 이런 거 하면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그러니까 애를 몇 명밖에 못 낳아요. 8명밖에 못 낳죠. 이거 사실 얘기해야 되겠어요, 제가. 예,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청년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한테 투자하면 청년들이 빨리 투자받고, 빨리 R&D하고, 빨리 사업해야 되는데, 결혼은 언제 하고, 애는 언제 낳습니까? 가장 이때가 인생의 타이밍에 딱 창업하고, 사업하고, 일으킬 때인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결혼 늦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건데, 이런 거 없애야 돼요, 이런 거. 제가 보니까. 예. 농담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어떤,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해요. 제 생각대로 하면 망하고요.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 등에 이제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한 청년의 창업을 촉진한다.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 투자 방향과 R&D 방향과 융자 방향이 일치한다. 중진공 가서 융자 받으셔도 예, 창업 자금 따로 나오고 청년 창업 자금 따로 나옵니다. 똑같죠. 여성분들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가 여성인 기업. 그래서 여성 기업 확인증도 따로 있죠. 여성 기업 확인증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 자, 창업 초기 우리 이제 R&D 사업으로 하면 K 스타트업 아시죠? 뭐 있죠? 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 창업 패키지. 이거는 지원금이죠? 출연금이죠? 이거는 뭐예요? 이건 투자금이죠? 일치하죠?
이런 식으로 창업 초기 기업에 많이 주겠다. 많이 투자하겠다. 중소벤처기업의 M&A 및 바이아웃 등을 위한 펀드 조성이다. 저는 이런 것들이 M&A에 대한 어떤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해준다.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가업승계가 많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대표이사분이, 대표님이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시고, 그죠? 뭐 40년대, 50년대 이러면 이제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고, 70년대 뭐 지금은 대표님이 막 60년대, 70년대생이면 이게 이제 자녀가 예를 들어서 이제 90년대생, 뭐 00년도생 이게 자녀들이 크면은 이 가업을 그대로 물려받을 것이냐, 그리고 물려받을 자녀가 많이 있냐, 없단 거지. 옛날에는 한 10명 놓고 그중에 조금 모질 좀 이제 잘좀 말썽 부리는 친구 저기 하고, 그리고 이제 또뭐지 멋대로 사는 놈 빼고, 그다음에 또뭐 빼고 하면 그중에 두세 놈 중에 이렇게 골라갖고 이렇게 가업 물려주고 하면 됐잖아요. 그중에 제일 안 놓으면 한 명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뭐 어쨌든 삼성도 이건희가 했잖아요. 이건희가 뭐 첫째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위에 이건희 위에는 저기 뭐야, 거기 그 박정희한테 뭐 꼬지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리고 막 네, 거기 롯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나누면 고를 수가 있잖아요. 선택지가 있다고요. 예, 네,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없어요. 한 놈, 두놈 나갔고, 한놈 잘못되면 끝. 맞잖아요. 한놈 지멋대로 살고, 막, 미국 가서 안 돌아오고, 막, 나내갈 길을 갈 거야, 막 이러면. 지갈 길이 어딨어요. 그다 또, 부모님이 다지갈 길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도 세워주고, 다 어떻게 보면은 교육도 했기 때문에 지갈 길이 있는 거지. 나중에 보면 뭐, 그냥 지갈 길이 지 스스로 뭐, 하늘에서 내려준 줄 아는, 예, 네, 어찌됐든 간에. 추석 때 이제 명절 때 부모님의 감사함을 아시라고 이제 한번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M&A가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다. 예전처럼 가업을 물려받는 것이 드물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제 M&A 쪽에 대한 어떤 그 M&A를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 과제로서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투자 전략을 국정 과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네. 필수적인 전략 기술을 지정하여 초격차 선도 및 대체 불가 기술을 확보.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이게 이제 시급성이죠. 시급성. 물건은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얘는 소부장 아닙니까? 그죠? 다 R&D네요. 1, 2, 3.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국정 과제 역시 투자 전략, R&D 전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정 과제 안에서 R&D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투자 전략도 나오고, 그 다음에 R&D 전략도 나오고, 투자 전략도 나오고, 융자 전략도 나오고, 다요 국정 과제 틀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와 R&D는 함께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케일업 정책자금 기술 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한다. 그래서 혁신 중소 벤처 기업.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벤처기업 인증도 물론 인증이지만은 이 스케일업에 대한 지원을 또 많이 하는 거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도약을 지원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뭐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도약 성공 패키지라고 있어요. 패키지. 이건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R&D 사업입니다. 역시 투자 방향도 재창업 사업 전환 기업 등 제조업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펀드 조성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 추경이 나와가지고요. 9월 5일에 나갔고 10월 6일인가가 마감이에요. 그래서 이거 R&D 자금 요거 지원할 수 있어요. 제도약 성공 패키지 사업. 폐업을 했거나 기존에 폐업하고 나서 재창업을 했는데 7년이 안 됐다. 그 요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R&D, 제도약 성공 전략 일치한다. 권역별로 혁신 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특구 지정. 그래서 지역 혁신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이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은요, R&D에도 있어요. 중기부 R&D에도 있습니다. 요 지역
혁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과연 이제 지역 혁신 펀드나 지역 혁신,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해서 과연 균형 발전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수도권, 경기도나 혹은 또뭐 이제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좀더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기 뭐 멀리 있는 시골에 있는 뭐 약간 이제 막 우리 지방의 기업들을 가면 막 강아지가 막 있고 그죠? 예. 개똥이 있고 그저 이제 예전에는 막 차에서 안 내렸어. 안 내렸어. 차에서 안 내리고 업체에 전화해서 아 밖에서 보고 막 예. 저 굉장히 이게 제가 또 체구가 크지 않다 보니까 작은 강아지인 기운데 막큰 개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그 지역의 기업들의 과연 그 투자를 해주는 게 기회의 균등인가? 이건 이제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의 정책은 이게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R&D 전략과 R&D 방향하고 당연히 일치하죠. 국정과제에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투자하고 그다음에 융자가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생태계 구조, 그래서 IPO, 그다음에 이제 또 구주 매각, 그다음에 M&A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회수 기간이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보고서 이제 모태 펀드에서는 투자를 하는 것이고, 모태 펀드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펀드를 구성해서 출자를 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2005년도부터 한국 벤처 투자가 공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사적인 민간 투자하고 결합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펀드를 구성해가지고 대략 천여 개의 펀드와 34조 금액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 8천여 개의 기업들이 투자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4조에서 한 23조 정도가 나왔고 여기서 또 회수가 돼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 핵심적인 운용 기관은 이제 한국벤처투자라는 KVIC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30년 동안 운용되는 모트펀드를 결성한 거 2005년도에 5년도부터 2035년까지 해서 안정적으로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으로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2035년 되면 이제 모태펀드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변해야 되겠죠? 예. 아니면 뭐 유지를 한다든가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R&D 융자 투자가 함께 가는 예. 그래서 우리가 R&D 사업 계획서, 연구 개발 계획서, IR 사업 계획서 물론 방향도 틀리고 목적도 틀리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어떤 국정 과제의 내용은 똑같다.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다른 거대로 하지만 사업계획서, IR 사업계획서라든지 R&D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융자 사업계획서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정책 방향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R&D와 투자를 어떻게 연계해야 되고 투자의 생태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짧은 시간 동안 유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한번 또 우리가 도전해보실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어떤 투자자가 나한테 좋은 투자자가 될수 있느냐, 그리고 엑시트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준비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업 계획서는 또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떻게 컨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제가 강의로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명절 전에 꼭 보시고, 명절 이후에도 제 강의를 보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이 올해는 좀 빨리 왔습니다. 예, 잘 보내시고, 또 내년도 사업 준비 잘 하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제 개인 핸드폰으로 주셔도 상관없으시니까, 다만 전화를 못 받을 때는 톡이나 문자를 남겨주시면 반드시 제가 다시 드리니까, 그렇게 또, 저를 또 이용하시고, 저를 또 활용하셔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